사람은 누구나 혼자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혼자가 되기도 한다. 실장이랑 같이 왔어. 그러니까 오늘 날씨 영 따뜻하니 좋다. 야, 이 근처에 뭐? 뭐 시골에서 처음 올라왔어. 무슨 비행기 보고 무슨 비행기라고. 야, 이 동네 약국 없나? 아, 나 또 목 아플 때 먹는 거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여기 식당이 없냐? 어, 여기 이진호가 있네. 약국도 있네. 어디? 저기. 어, 그래, 약국에서 좀 약국. 왜 맨날 같이 다니냐고? 어, 매니저니까 운전하고 해야지. 야, 저 미구미 충신 좀 블랙시켜. 저 시발 새끼 저거. 뭐라고 했는데 또? 미친 새끼. 내가 다른 방송에서 좀 뭐 놀 수도 있지. 전만한 년이. 방송 안 할 때 뭐 좀 뭐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발. 방송 안 할 때 그 정도 뭐 괜찮잖아. 저 새끼 블랙시켜라. 네, 좀 팍 돼요? 네. 네. 예,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 자, 여러분들 이제 밥 먹고 올라갑시다. 도겸이? 몰라. 어디, 언제, 거의 오지 않았을까? 예,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저희 먹는 거, 이게 추억 만들기 하는 거라, 예,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먹는 거만 좀. 야, 라면은 제가 어저께 먹었고, 여기 돈가스 맛있겠다. 있어? 돈가스 마요 뭐 해서. 돈가스 있어요? 나는 오징어 덮밥에다가 짬뽕 라면. 라면? 응. 어? 여러분들 삼겹살은 뭐 한 두 개씩 정도 먹어도 괜찮잖아? 그냥 라면? 근데 시간이 뭐야? 먹으면 되지. 잘 가요. 신두부. 네. 네. 오징어 덮밥 하고요. 오므라이스 하나. 쌈나 오므라이스. 쌈나잘 아니었는데요. 오너. 복염이랑 노이조는 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있겠지? 이것이 쌈나 오므라이스 나왔어. 방송보다 갖고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그냥 틀린다. 배터리도? 어? 아니 아니. 그리고 네. 더 가자. 사람들. 이거 밥 먹고 약국 가서 감기 기운은 그냥 살짝 으실으실 좀 춥고.
진짜? 아니 그래도 살짝 있고 그냥 목이 좀 많이 아프고 막 기침해서 침 나오면은 좀 약간 좀 구토? 아니 피가 조금 나오는 거 빨갛게 나온다고 그래. 진짜로 그래요 지금. 헐. 그래서 좀 기침이 좀 심하다 그래. 알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따뜻한 거 좀 쌍화탕 좀 사오고 술 좀 조금 먹지 말라고 얘들아. 이제 병원을 가라. 그래. 병원 가야지. 야 우리 마늘깡이 이렇게 마늘깡아 이 개새끼 꼭 아까 먹고 그래야만 했냐 마. 형 마늘 그냥 어디 좀 회장 기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완전 그 회장을 바로 뺏어가 버려. 그러면 안 돼 우리 마늘깡이. 아무튼 100개 감사드리고요. 에로에게 누가 문제 있어 에로에. 아무지게 이제 또 이거 밥 먹으니까 또 식대 하라고. 아, 또 우리 매니저들끼리 잠깐 무세게 시켰습니다. 식대 하려면 조금 밥값 하긴 조금 부족한데. 이거 뭐야? 깠어? 아, 그거 된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두 개씩 먹자. 하나씩 아니야? 두 개 먹어, 그냥. 근데 이거 왜 나 먹으려고 산 건데 왜 니도 운전자 같이 먹어? 아 나도 일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먹지. 비싼 이거 비타민. 어 뭐야? 어 똥미니 펭가이. 하 사스가 가토끼 천 개라니. 하. 그래 우리 가토끼가 이렇게 싸줬으니까 잠깐만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가 한 잔에 얼마씩 하냐? 4,000원 정도? 4,000원이면 고겸이 거랑 로이조 거랑 내 거랑 애들 다섯 명. 어. 알았어. 씨발 가토끼가 확실하게 이러는데 보겸이랑 이제 로이조 이제 애들 만나러 이제 올라가는데 커피 내가 한 씨발 한 여덟 잔 정도 사갖고 올라갈게. 네? 물 줘. 여덟 잔 정도면 뭐 괜찮잖아. 응? 이제 아 우리 사스가 가토끼 로이조 빼래? 그래도 어떻게 빼? 시발 로이즈를 로이즈 거 빼? 왜 또 우리 가토끼 또 왜 시발 로이즈 싫어해? 들어가세요. 로이즈 햄버거도 익숙했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너 또 로이즈 또 넘으면 안 되지. 얘 민영이 왜 어젠 나왔는데 왜? 오늘 또 로지에도 같이 나오고 한다 모르겠는데 그냥 로지에 되게 착하잖아. 어? 근데 카메라에 나오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그래서 잡아줄 수 저번에도 계속 지혜 잡아달라고 하는데 싫어하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 야 근데 그 보게미 새끼 어제 잠 한숨 안 자고 그냥 막 군산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뭐 잠을 안 자 잠이 없나 봐. 철지의 BS 로지에는 정말 거기다 또 이거로 또 류지에 보겸이 잠을 안 자? 군산이면 서울까지 그래도 한 4-5시간 걸릴걸. 어우 야 저거 보니까 김밥도 맛있어 보이고 해서 오빠 너무 많아. 아 우리 사스가 가볍게 또 맛있게 먹으라고 또 어우 그냥 짬뽕 라면. 아 요즘 이상하게 라면이 땡겨. 라면이 잘 먹겠습니다. 우리 저거 가토끼한테 가토끼 잘 먹겠습니다. 가토끼 언니. 아우 예 그러다 이제 또 움직이 아주 빠르네요. 예? 스피드에 스무스하게 아주 이거 한꺼번에 나오는 거 봐. 중국 아줌마들이랑 말귀를 먹어야겠네.
만들어 놓은 거? 그럴랬니? 아이고, 국물 시원하다. 시원해. 이런 데서는 짬뽕 라면이 얼큰하니 괜찮아. 미국님 배치고사 수요일날 오늘까지 좀 바쁘니까 아빠 그러지 자꾸 술 먹으면 안 낫는데 잔소리하지 마 나 알았어요 오늘까지 먹고 안 먹을 거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 이게 아침이야. 아침인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밥들 좀 잘 챙겨 드시기 바래요. 하, 사스가 우리 시바 마회장 클래스 봐라. 1000개 벌써 또 300개 이따 올라갈 때 커피 한 8잔 정도 뽑아 응? 또 토끼가 또 1000개 써줘가지고 우리 또 고겸이랑 응? 같이 이제 또 커피 한잔 하겠지래 어? 알았지? 제 것도 포함된 거야? 너 건 빼 어? 아, 어디 남자들 커피 마시는데 씨발 여자가 그냥 같이 껴서 토끼야. 어떻게 뭐, 얘, 박철탄 거까지 사줘야 돼? 아, 얘가 장남자거든, 우리 찰토끼가. 찰토끼가 뭐, 사주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사전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아! 그래? 찰토끼 또 1000개. 살토끼야. 아 알았어 살토끼야. 내가 실수했구나. 살짝 따게 한 살짝 떼. 응? 너 감정 상하니까. 아. 알았어 살토끼야 미안해. 또 살토끼가 또 그런 거라면은. 나도 먹어래. 어 제일 비싼 거 먹어. 제일 비싼 거. 포함해서 8잔. 아이고. 찰떡이야. 근데 진짜 성질 좀 죽여라 임마. 성질 좀. 아이구야. 이거 가운데? 미령님 안 사주면 게스트 방송 때 안 올 거임. 마늘강아 싸물자. 아니야 마늘아. 맞다 오늘 마늘이가 오늘 마늘이한테 잘해야 돼. 마늘 알았어? 우리 마회장. 잠시 그냥 눈에 그냥 씨발 찰떡기가 씌어갖고 내가 잠깐 몰라봤네. 마늘아, 정말 미안해.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진짜. 아니다, 나는 커피 말고 그 쌍화. 나는 이제 쌍화타 그거 이제 한 두 개 이제 하고 커피는 하자고? 응 커피 안 돼 쌍화타로 들어가야지 이거 맛있네 어? 마회장이 FA는 마회장이 이제 막 내 방송 이제 이제 회장 올라올 사람인데 마회장 형이 잘못했다? 사람이 씨발 실수할 수 있잖아? 그냥 찰떡기에 그냥 너무 이게 눈이 돌아가갖고 뭐 한 번 정도 괜찮잖아? 마늘아 뭐 이해 좀 해줘라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이제 여 박 실장한테도 잘해줄게 마늘아. 어제 라면 먹고 아 요즘 이상하게 라면이 땡기네.
아이고, 네. 라면 한 젓가락 할래? 맛있어? 진짜, 먹어봐. 별로 아, 괜찮아. 먹기 편할 때. 그렇게 한 젓가락만 해. 어우, 달달해. 혼자 먹기 아깝구나. 아이, 보여주기 식이라뇨. 우리 여러분들 뭐 아주 화목한 남매예요. 아유, 우리 빵꾸난 콘돔. 빵꾸난 콘돔. 너무 또 100개. 야, 우리, 어? 토끼야. 우리 복영이 형 어떻게 밥 좀 먹었는가 모르겠다. 시간 없어서 나도 빨리 먹고 오려고 대충 김밥 챙겨 왔는데. 애들 뭐 다들 뭐 잘들 뭐 챙겨 먹고 다니니까. 아, 유도라뇨 여러분들. 마늘이 우리 사스가 씨발 마회장 일 열심히 하고 와. 문제 있어. 미쳤다 오늘 이 새끼. 와, 문제 있어. 맨날 에로일만 쓰고 그러던 놈이 갑자기 또 웬 청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사건은 그렇고. 국물 이거 한 번에 마셔도 돼? 어? 아빠 또 그러면. 아하, 어디 그냥 남자 하는 일에 씨. 응? 그런데 그냥 국물 진짜 한 번에 어 원샷 어때? 어? 우리 문제일수 위해서. 어? 어떻게 뭐 큰 거는 이제 좀 보여주기 뭐 하니까. 응? 국물 얘들아 존나게 많다. 한 번에 원샷이다. 뜨거워. 면까지 같이 이렇게 먹는 거는 진짜 힘들죠. 우리 갓슬기짱짱이 한 게. 야, 문제 있어. 근데 오늘따라 뭐, 문제 있어. 오늘 뭐 월급 받았어? 어? 아따, 오늘 문제 있어. 오늘 씨바 좀 느낌 있네.
어, 왜? 문재희 씨가 왜 뭐라 그랬는데? 왠지 느낌 좋다 해야 되나, 방송. 응? 어, 달달해. 갔을 뒤에, 또, 한개 감사합니다. 슬기라고 예전에 참, 존나 쫓아다니면서, 씨발, 그냥, 응? 좀 울며불며 매달리던 애가 있었는데, 진짜로. 뭐 하고 지내나 몰라. 언니 자신 좀 하고 있나요? 네, 준비 좀 옷을 만든 거다. 언니 언니 내 안에 요가에 좀 심각해. 내일 선생님께서 안 돼. 나도 전사술 만드는데 이제 보겜이랑 이제 로이저는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 로이조 밥 좀 사줘. 햄버거만 못 사먹어? 로이조가 얘들아 아프리카에서 씨발 돈 제일 잘 버는데 내가 로이조한테 얻어먹어야지. 응? 로이조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 천민이야. 정말 천민이야. 아까도 몰랐지? 이게 안 되시는 거야. 그거 쓰레기 없는데 엄마께랑 누가 있지? 이제 할거 봐, 이제. 로이조 월 7천? 7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로이조 클래스는 임마 거의, 씨발. 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로이조 클래스면은, 한 달에 1억이야. 한 달에 1억. 똥어 좀 먹거려. 응? 그건 오바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몰라. 진짜 여러분들. 아프리카 진짜 탑 BJ들 수익구조, 게임 BJ들 잘 나가는 BJ들. 그 수익구조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야.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게 뭐 하고요.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얘들아. 어? 우리 애들 이렇게 좀 해주고 하니까. 한 나 정도 클래스가 한 달에 한 기본 이제 그냥 3에서 5 사이야. 3에서 5. 한 나 정도 되는 클래스가 3에서 5 사이고, 그 이제 애들은 막, 어마어마하죠. 애들이 모르네. 보겸이는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 뭐 별풍선이야 뭐 다 이제 거기서 거기지.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주 수입이 많이 되는 게 이제 공식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어? 공식 방송 이제 이런 거랑. 공식 방송 이런 거 뭐 한 달에 합쳐서 한 10번 정도만 나가도 인마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거에 이제 스폰 방송. 어? 스폰 방송도 뭐 씨발 한 시간 하면은 인마 그 돈이 얼만데. 뭐 다. 그런 게 저런 게 이제 많이 있어 이제. 별풍선으로만 버는 게 아니야. 봤다 또 막 어? 컴퓨터나 뭐나 이런 데서 스폰비들도 많이 받잖아. 유튜브도 있고.
잘 거냐, 로이조가 잘 거냐. 솔직히 씨발 로이조가 내가 봤을 때 한 두 배, 두 배는 뭐 진짜 농담 아니라. 로이조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로이조가 광고 하는 것만 해도 몇 개냐. 갖다 로이조 또 파트너 BJ고. 그 다음에는 스폰 방송도 많이 하잖아, 스폰 게임 방송. 그게 진짜 커. 아무튼, 그냥 밥 먹다가 이러면서 흘려 드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골라서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애들이 그냥 뭐 로이조 뭐 월 3천 번다 하니까 그냥 웃기지도 않아서 응? 웃음이 피식 나와서 얘기 한마디 했네요. 수입 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제 나는 알지. 대략 잡아서 얘기하는 거지. 다들 숨기는데. 야, 너는 왜 얌시롭게 이걸 위에 계란만 100개 먹냐? 너무 많아. 계산하고 좀 시간 없어. 먼저 올라가서. 나가서 난 밑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갔으니까 먼저 나가서 약 좀 사고 커피 좀 사고 그런 다음에 그 몇 층인지 알지? 몰라. 올라와. 몇 층인가요? 계산하고 가보면 알 거야. 거기 써 있어. 야 우리 토끼야, 그 토끼랑 문제 있어. 잘 먹었어. 커피 뭘로 사지? 여러 가지 커피. 골고루 사. 이거? 가자, 얘들아. 딱 시간 딱 맞다, 얘들아. 약속의 사나이 사스가 커맨더 지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계산은 누가 하긴 누가 하냐. 일단 내가 하지. 여기 가산 디지털 산지. 건물이 여기도 막 그게 다 못 봐. 우리 해. 팀이랑 오늘 밥 하면 얘기해 주겠지 뭐. 오늘 여기 또 헝그리에 가면 또 이쁜 또 아나운서들 어떻게 있을까 또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좀 시청하시면서 좀 추천 주차 안 하신 분들은 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로이조는 항상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걔는 좀 늦고 몰라 보겸이는 항상 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만 나는 딱 시간 맞춰서 가고. 아, 이뻐해서 얘들아. 담배 안 나와. 올라가면 이제 담배를 못 펴. 야, 우리 시골 촌뜨기들 씹어. 서울 구경 좀 해. 응.
아이고. 어, 우리 유장광 여서 이번 새끼. 어, 어서 와라. 이. 서울 저기 뭐 마리오 아울렛. 방송 끝나고 쉬어 마리오 아울렛 가서 마리오 아울렛 가서 옷이나 좀 사입을까? 오늘 좀 결아 만나서 오늘 여러분 좀 게스트 방송도 좀 하고 하려면은 아 옷 좀 좀 야무지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다 와 있을래나 모르겠다. 야 근데 남자 다섯 명 있으면 좀 시큰데 새끼들 프로그램 위해서도 어 야 담배도 한 갑만 사. 어 커피 시켰어? 담배도 한 갑 사. 더닐 어 더닐 라이트 담배는 여러분들 남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배는 이제 여자애들한테 그냥 해서 어 야 담배 좀 사온나 하고 이제 그렇게 사다 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 어우 저기 애들 좀 담배 피는 게 보이네. 그러면 안 되지. 건물 구경도 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얘들아 어, 괜찮아. 고배 좀 그만해. 야 커피 8잔? 8잔. 왜? 오빠 거 빼라며. 내 거, 아 내 거 빼요. 야 물타기 하는 새끼들 좀 방관리들 좀 해. 어. 뭐 신고하자 하는 새끼들은 그냥 블랙 시키고. 아 날씨 좋아. 근데 물타기는 이제 막 씨발 빠르게 진압해야 돼. 빠르게. 우린 올라가자. 오늘 첫 촬영인데 늦으면 안 되지. 올라가자. 알아서 잘 사올 거야, 얘가. 가면은 우리 씨발 로리조랑 우리 김보겸이랑 빠른별도 처음 보네. 다 있을래나 모르겠어. 어? 지금 저기서 약 사고 있네. 야 미래 그거 다 사갖고 올라와. 나 가 있을게. 어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 딱 수치인데. 아 여기 고추인 것 같아. 내 친구들은 14층이었나? 12층이었나? 12층인 거야. 야, 헝그리에 뭐 몇 층이냐? 응? 헝그리에 몇 층이냐? 요즘에 막 시대가 이래갖고 안 터져. 헝그리는 몇 층이지? 10층입니다. 10층. 아, 12층 맞지, 그치? 12층 맞지.
올라가네요. 12층 아니면 14층일 거야. 14층 문이 닫히네요. 아, 잠시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됐다. 아, 그, 봅시다. 우리가 가는 데는 아, 저기 있구나. 가보자, 엉클이에. 어우, 잠시만요. 헝그레인저야? 헝그레인저로 결정했어요. 헝그레인저? 지금 어 애들 로이저 누구? 왔어. 어 로이저 왔어? 우리 대기실 어디지? 여기서 메이커 먼저 받으시면 되고 메이커 받고 나서 인터뷰 저기 기사 나, 기사 나갈 거 인터뷰 나갈 거거든요. 어 제 로이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 네. 로이저 저 새끼 망토해 보니까 딱 어울리네. 아예 안 보이는데. 로이저 보겜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어, 로이 마이크론 집에 가서 장비 갖고 온다고. 어, 로이저 인터뷰하고 있다. 코피시야? 막 망토는 다 저 색깔이야? 네, 다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야, 어떻게 좀 촬영하는 데는 이제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헝그레인저에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이제 저 준비가 돼 있네요. 여기 있는 이제 선물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줄 선물. 7시부터 이제 본방 들어가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놓치지 마세요. 저 또 페이커가 보고 있대. 페이커가. 아,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는 어떤가 한번 보자 얘들아. 장비가 다 부스가 되는데 키보드 큐스 제일 싸구려. 어. 세팅해놨더라고. 뭐 헝그리의 클래스 여러분들 어, 딱 보이시죠? 어. 어 모니터 딱 좋다 얘들아 그지? 어, 이따가 여러분들 아무튼 7시부터 방송 시작하니까 어,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그레인저하고 탁 7시 생방 시작하고 진짜 이거 완전 샷건용이네요. 오늘 씨발 어, 키보드 하나 절단 내고 가야겠다. 어? 가격도 부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막 관중석 헝그레인저 헝그레인저 어, 달달하네. 샷건가죠? 오늘 보겸이가 원래 가장 일찍 오는 놈인데 어, 가장 늦었네. 로이저 먼저 이제 야무지게 촬영 잘하고 있다. 근데 저 새끼 진짜 망토 잘 어울리네. 그지? 어, 망토 아주 잘 어울려. 호비 진짜 캐릭터 잘 잡았네. 호비 응? 우린 여기 이제 들어가 있을까? 아, 예, 여기, 예, 대기실이죠? 네. 예. 어, 근데 여기 담배, 냄새, 예, 어, 근데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났지? 옆에 화장실이라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형님 장비 갖고 오셨어요? 어, 아니. 진짜요? 아, 예, 그렇죠. 좀 저장비 쓰셔도 돼요? 어, 어, 괜찮아. 저, 저 막, 하나, 막 부셔도 되지? 네. 응? 네, 부셔도 됩니다. 어. 열받으면 애들아, 나 키보드 절단 내고 갈 거야. 메이크업 어디에요?
헤, 메이크업이요? 네. 헤어는 네. 하고 오십니까? 아, 네. 헤어는, 네. 좀 촬영하고 해도 되죠? 네? 네, 제 얼굴만. 네. 네,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촬영하면은 메이크업도 하고 해. 이러고 어떻게 좀 살짝 봐. 그렇지. 아, 뭐. 제가 미니신데, 예. 네.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네, 뒤로 조금만 의자입니다. 뒤로요? 네. 네, 워낙 피부가 좋아서 뭐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작은 애는 했어요? 메이크업? 네. 인터뷰는 몇 시부터 하시는지? 예? 인터뷰는 몇 시부터? 그냥 이제 순서대로. 안 오시길래 오늘 4시에 오시길 하셨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아, 5시에요. 헝그리에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맨날 이제 메이크업 맨날 메이크업 담당하세요? 네.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네. 예?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아, 두 번인데요? 네. 예. 이따가 인터뷰하실 때 형님만 또 믿으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네? 아마 화요일, 목요일?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은 10시 프로 가시는 거예요? 7시 프로 가시는 거예요? 네, 거의 아마 그 정도 시간에. 그때 시간이 어떻게 제일 메인 시간 아니겠어요? 네. 제가 간판이니까. 좀 전에 여부장이라고 인터뷰하는 애 있잖아요. 네. 네? 좀 어떻게 보통 여성분들이 봤을 때 그런 좀 키 작고 이제 좀 이렇게 아담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저처럼 키 좀 있고 그래도 좀 큰 체 좀 있고 이제 그런 좀 남자가 더 나아요. 개인적으로. 자, 생각보다는. 그렇죠. 예. 예, 달달합니다. 참,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왜 인기가 많은지. 예. 제가 이제 항상 1등 하는 애거든요. 정말요? 예. 애들이 다 캔발이죠. 실제로 보면 다 틀릴 건데. 안 틀리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예? 예. 워낙 인물이 있으니까. 예? 신수가 환해지셨네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예. 또 스타일이 또 약간 이제 또 저희 스타일인가 보네. 보시네. 참, 남자분은 눈이 있으십니다. 얘들아, 어떤 것 같아? 어? 잘 가래? 달라진 거 없어? 그래도 좀 깨끗해진 거 같은데? 야, 우리 찐빵이. 그래, 오빠, 왜 불러? 와, 그거, 김이라고? 쟤는 왜 어디 뭐, 여자들만 나가면 쫓아와서 감시하고 다니네. 어우, 112. 112를 왜? 경찰각이야? 우리 직고 혼남됐네. 그렇습니까? 우리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되게 잘해주시네. 가지만 하지만 한계 감사드리고. 평소에 이렇게 아프리카 TV 같은 거 보세요? 예? 안 보시죠? 보지 마세요. 이거 진짜로 사람 어떻게 인간 버려지고. 예? 아무튼 이런 애들 때문에 먹고 살긴 하는데, 저 진짜 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정하지, 얘들아? 아프리카를 좀 보셔야지 이제 조금,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 모른다니까, 뭐, 여러분들. 여자분 여러분들 그냥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신데 막 이렇게 비추고 그러면 안 돼. 이제 형님 영화만 보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와? 류 사장아, 그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응? 집부터 인터뷰 가시고 싶다. 인터뷰? 근데요, 이게 시청자가 지금 한 몇만 명 보고 있는데, 아까 살짝 비쳤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좀 어떻게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데 어떠세요? 아, 싫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싫다면은 얘들아 귀찮게 하면 안 돼. 응? 아, 왜, 그럼요. 저희 항상 되게 신사적인 사람이라,
여기 누가, 아, 여기 지금은 누구 촬영할 적이 없어서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없나 보다. 보기가 좀 입장한 애들이 있던데. 일단은 뭐 한번 튕기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한번 튕기면 그냥 꺼지라 그래, 얘들아. 알잖아, 얘들아, 내 스타일. 이제 어딜 튕겨? 지금 마이클이 맡고 계십니까? 마이클 집에 잠깐 가시나요? 네. 오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좀 이따 가시죠. 방토 입어보시면 되거든요. 아, 방토요? 한번 어떻게 지금 한번 잘 만나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 방토 근데 제가 입으면 이거 아치마 같은데? 네? 너무 때 이거 좀 사이즈 큰 거 없어요? 이거 어차피 근데 어깨에다가 한번 치세요. 색깔이 얘들아, 왜 국방색이냐? 응? 다음 어떻게 밑에 그 다이에 그 깔려있는 그거 같네. 쉽겠고. 개소리 하지 마. 눈도 안 맞추신다. 혜리? 혜리가 여기 왜 있어?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어서와. 그래.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이클 오랜만이네? 네. 요즘 바빠. 아, 저? 오늘 거의 직원이에요. 그래? 안녕하세요. 마이클 어때, 얘들아? 네. 로이전 아까 와 있던데, 로이전이 옆에서 뭐 인터뷰하고 있어? 보겸이랑 아직 안 도착했네? 보겸이는 원래 있어요. 항상 지가 주인공 그렇게 있어서 항상 기본 30분은 늦어. 그 위에 로이즈가 있는데? 로이즈는 원래 약속 잘 지키고. 엄청 빨리 왔더라고요. 아까 전 2 촬영 좀 하고 기본으로 가지라고. 2시에도 촬영하고? 갑자기 돈 완전 갈고리로 아주 그냥 쓸어담네. 별풍이 안 터졌어요. 어? 별풍이 안 터져서 일해야 돼요. 그런 게 원래 진짜 딱 좋은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열심히 해서 출연료를 올려서 열심히 돈을 벌게요. 그러게, 우리 마이클. 많다. PC만 지금 본방에서 그만큼 들어있는 건데. 아이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치질을 당할까요? 나만 잘하는데. 지금 정치질 잘하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나만 잘하는데. 거의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정치꾼들이 많아요. 거의 딱 이제 모이면 아직 이제 우리끼리 지금 포지션도 정해진 게 없잖아. 네. 근데 오늘 좀 상대가 그 전에 레이디스 우승한 애들이라 만만치가 않거든 또. 그러면 좀 하겠다. 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로이조랑 데빌령이랑 미드에서 만나갖고 이 새끼 그냥 로이조 존나게 따여야 돼. 그래야지 이제 조금 직소리 못하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돼. 로이조가 이기든 로이조가 지든 상대는 지는 놈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너 저 실력으로 대리로 우승이 될 거 아니야. 여보세요. 혹시
혹시 지금 인터뷰 하시나요? 아, 네. 네, 그럼 잠깐 좀. 아, 네. 혹시 사진 찍으면 좀 네. 사람답게 머리 좀. 아, 그 머리 아, 네. 잠시만요. 아, 아니요, 이거 그냥 이 옷에서 한번 다음 네.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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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월급해졌어. 예? 월급해졌어. 사람 됐어요. 사람 됐어요. 아까 그분 언니가 셨나요? 네? 고민했어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나왔는데 일요일 날 친구라고 촬영하는데 이번에 첫 촬영이라서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것 같은데 너 노이즈 지금 뭐 인터뷰하고 있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한번 이제 그 마이크로에 이제 끝나고 나서 예, 예. 인터뷰 해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친구 채로 했지? 여러분들 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예, 어떻게 박 실장 여기 자리 못 찾냐? 왜 이렇게 안 와? 마초 의심 벗어? 입고 있어요, 쟤들아. 그래도 헝그리의 애들아 처음으로 입성해갖고 이제 이렇게 방송하게 되네요. 로이조라가 얘는 빨리 보게미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뭐 해? 그거 쓰고? 어? 그거 나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뭐 커피 한 잔씩 드려? 네, 여기 어. 이거 여기 라떼고 네, 한 잔씩 드세요. 어, 네, 괜찮습니다.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어? 오빠 약 먹어야지. 어, 약 줘봐. 물 좀 하나 더. 쌍화탕이 딱 먹자. 어? 어, 지수로도 아니에요? 아, 우리 뭐 찰떡기가 이렇게. 야, 이거 뭐 몇 달씩 먹는데? 어, 그거 하나. 하나? 해 열이 많아서 그럼 뭐 어떡하래? 담배 피면 안 된대. 약 먹고 한다 해서 떼야겠다. 피지 말라고 하면 덮기도 싶어. 챙기는 것 같다 그러냐. 얘는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거기서 이제 뭐 청양고추 같은 거 한 두세 개 남지 그것도 지 핸드백에 더 집어넣는 애야. 쪽팔려서 진짜 3일간 한번 당해야 돼. 응? 알뜰하기 어지간히 해야지 씨. 응? 어지간히 미준마 어? 야, 담배 다 왔어? 응. 여기서 잠깐 방송 좀 하고 있어.
누가 절대 빼지 말라는데. 어 시끄러. 내 몸 내가 잘 알아. 아이고 아무리하면. 아이고. 어, 안 갔습니다. 어, 핸드폰은? 아니, 와이파이 때문에. 아, 여기 가만히 있어. 와, 커피 엄청, 여기 회사가 크니까 직원들이 엄청 커피 주문이 많아서 막 기본 10잔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아이고 저렇게 기침 피기침이 나는데도 담배를 피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로이조님은 벌써 와서 밖에서 지금 앉아 계시고요. 보겸씨는 아직 못 봤고요. 아, 오늘은 지혜씨가 안 왔더라고요. 로이조씨 혼자 왔더라고요. 방송은 지금 여기 분장실 메이크업실이에요. 로이조 구경 가자고요. 잠시만 그래도 오빠 오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싫어 싫어. 안녕하세요. 구경 가자고요. 지금 가자고요. 여전히 순한 인상이시네요. 네? 여전히 순한 인상이다. 마이클님이시죠? 네. 식구형 뒤에 잠깐 가볍게 들어가셨잖아요. 네. 저 뒤에 있고. 실제로는 처음 뵙는 건가? 네. 레이디스? 네, 아마. 아, 근데 중계를 안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레이디스요? 아니요, 최근 레이디스하고 전 레이디스.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전반으로. 작년 언제 아, 이거 커피 좀. 어,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거 차가운 거? 단거 아무거나. 단 거는 요거 라떼. 아, 네, 감사합니다. 빨대 필요 없어. 아, 네. 여기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 지코 오빠가 사주는 거예요. 한 번은 먹어도 되나요? 예, 그 아메리카노 아이스하고 핫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빨대 드릴게요. 예. 여기요. 평소에 이런 밥을 안 먹고 가지고.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한 잔 남았네요, 여러분. 아, 보겸 씨가 오면 드리면 되죠? 보겸 씨 아직 안 왔대요. 100개 무시요? 100개 무시요? 누가요? 최근에 한 일주일간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아, 빠른데? 네. 집에 좀 많이 왔어.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됐어요. 아. 마찬가지로. 아, 영광 검색 같은 데 막 들어가 있을 텐데요. 유튜브 막 들어가면. 아, 네, 롤 같은 거. 그거 누구? 로이조 있어. 저기 앉아 있어. 가서 그럼 어 인터뷰 좀 하고 돼. 근데 이거 가방 갖다 넣어. 여기다 놔도 돼? 애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 발빠르게 가서 찾아가야 돼. 싫어할까봐 로이조 씨가 괜찮아?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아 로이조 씨가 아까 드렸어 주세요. 아 드렸어 언제 있는 자리 거기 안녕하세요 있죠 그럼
로이조 씨 뭐 하세요? 여기 앉아서 뭐해? 혼자 먹겠어. 일단 회사 같이 놀고 있어. 아 맞다, 선생님 나이. 같이 하고 있어. 자꾸 네 보고 싶다니까. 네, 자꾸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쉬고 계신데 이렇게 실례를 내려 쓰고. 편하게 앉아서 하고 있잖아.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 앉아 계세요. 무거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로이저의 커피 마시는 모습 여러분 감상하시게 되겠습니다.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얼굴을 못 쳐다보겠네요. 여러분은 마음껏 쳐다보십시오. 아 제 외모가 오늘따라 돋보이시네요 로이저님. 언제나 돋보였어요. 이거 어디서 오셨더라? 부산에서 오셨죠? 네, 부산에서. 단감동에서? 네 오늘 아침에 올라가지고 좀 보고 온다고 일죠. 여기 3시에 왔나요? 저번에 올스타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어린 놈의 새끼가 매너가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그럼 못 타고 오셨어요? 올 때는 비행기 타고 내려갈 때는 비행기 없어가지고 KTX 아닌 버스 타고 왔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 저기 여친 지혜씨랑은 안 오셨어요? 오늘 따라 구사 갈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싸우신 건 아니죠? 아니 저 요즘 싸울 일이 없어요. 아마 지금 싸울 것 같네요. 미령님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질적 긴장해서. 아 진짜요? 아 장난이죠? 요즘에도 돼. 지혜 씨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22 됐죠. 네. 아 되게 어리셨구나. 근데 저랑 2년 됐으니까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네. 그럼 몇 살 차이죠? 네? 적당히 차이 나죠. 아 적당히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며칠 전에 방송을 봤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시청자들이 아 지혜 사진 보여달라 사진 보여달라 뭐 몸 사진 보여달라 하니까 뭐 로이조 씨가 싫어 나만 볼 거야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이. 아 그 멘트가 너무 달달해가지고 한참을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래 좋아하죠.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좋죠. 요즘에는 뭐 방송도 재밌고 네. 지혜도 저 잘 챙겨주고 하니까 같이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님도 좋으시지 않나요? 지구 형님과 이렇게 같이 다니 네. 네 그렇다고 해두죠. 표정이 말해주네. 아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이런 거 재밌는데 딱히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아 독한 새끼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슈 말해줘야 되는데 오늘따라 진짜 네. 어제 뭐 팩하셨나 봐요? 아니요 피부가 너무 피부도 원래 좋았죠. 피부 이제 어드러워하는 아는데 근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다리에서 나오죠. 기럭지죠. 기럭지보다 수입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아, 188 아닙니까? 아, 188에 갓수입. 오빠 말하더라고요. 네. 아프리카에서 서수길 대표님보다 돈 잘 버는 게 로이조라고.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이제 항상 직구님이나 이제 직구님이나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방송 IMF가지고 이제는 견제하는 것 같아요. 아, PC방은 어떻게 잘 돌아가요? 전기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항상 그러시던데. 아, 오늘도 한 자리 전락이 와가지고 다음 달까지 전기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린다. 전기세 안 내면 계단에 줄 서 있다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문. 방학인데 요즘에 뭐 텅텅 비었어요. 말해볼 수가 없는데 한번 보셔야죠. 직업이랑 부산에 갈 일이 있어 한번 들려보고. 네, 그렇죠. 아이센스 단감동. 네.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 좀 가주세요. 라면도 많이 사드시고 그러셔야죠. 근데 먹을 거 사들고 와요. 주방 바로 때립니다 진짜. 아 진짜요? 자꾸 맥도날드 막 이상한 밥벌이로 사오는데 매너가 없어요. 아 안 되는데. 오늘 롤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랑 붙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뭐 짜져 있는데 앞으로는 뭐 즉석에서 짤 수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보니까 뭐 지코님 팀이 그 레이디스 롤 팀인가? 아, 맞다 데빌령. 아 근데 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 평균적으로 나이가 2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한테 쉬고 이런 것도 못 살거든요. 멤버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뭐 한 명씩 말하면 뭐 지코님도 이런 게 예시지만 사람은 너무
손가락이 또 많이도 안 드죠. 나이가 드셔가지고. 보겸님은 또 나이도 안 드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마이콜님은 그냥 티머만 평생 하니까 거의 농사꾼이고. 바른별님도 예전에야 잘 나갔죠. 요즘에는 뭐. 곧 바벨이죠. 예. 저희 뭐 또 혼자 하는 게임이죠. 자, 그렇겠네요. 또 캐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 며칠 전 멸망전에 네. 카사딘으로 캐리하신 거 진짜 인상 깊게 그거는 봤어요. 정말 지코형 잘해줬죠. 아, 맞다. 저는 어차피 제가 할 걸 했다 생각하는데 이 지코형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못 보여주는 그런 포텐이 폭파되고 털구도 멘탈 잡고 되게 그때는 팀한테 고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아, 막 방송 보면 양악 신나게 양악하고 다니시고 이러면은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양악 먹으면 재밌는 게 없죠. 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맨날 도망치고 막 피 한 칸 남아서 헛떡거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강 오빠 그런 거 보니까 선배님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서 뭐 맨날 뭐 밑단계 밑티어 가서 양악만 한다 그래서 실력이 많이 죽었다 그랬는데 멸망전에서 하시는 거 보고 아 아직 살아있네 뭐 최근에 또 뭐 이제 부캐하면서 뭐 5대4 캐리나 이런 거 막 보이면서 사람들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진 게임이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점수도 올리면은 워낙 또 특별히 많아가지고 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네.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왜 근데 햄버거만 드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햄버거만 먹는 이게 또 시원들 많이 물어보는데 네. 이제 먹는 시간을 줄이려고 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원래 방송 초창기 때는 이제 제가 또 밥 잘 먹거든요. 밥 좋아하고 뭐 반찬도 좋아하는데 그냥 방송을 키면서 먹으면서 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마인드가 자리 잡히니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햄버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방송하자 한 판이라도 더 하자 이런 느낌. 네, 대단한 지략가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 간짬뽕에 뭐 일부러 그 시청자들 앞에서 그렇게 그런 것만 드시고 막 집에 가서 등심 구워 드시고 아 말도 안 돼. 저는 진짜로 통장에 1800원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진짜 이 커피 한 잔도 정말 깜짝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되게 뭔가 검소하다고 할까? 검소한 인성이신가요? 사람들이 자꾸 뭐 없는 척 한다 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없는 겁니다. 진짜로 또 촬영이 그냥 뭐 한번 공식 방송 이런 거 재밌어서 나오는 거지 뭐 왔다 갔다 또 잡이 쓸 건 없죠. 네. 그쵸. 뭐 이 정도 출연료 돈도 아니다. 사실상 뭐 출연료가 그쵸. 뭐 원래 뭐 버시는 거에 비하면 뭐 돈도 아니죠. 뭐. 그냥 뭐 기부죠 기부. 재능 기부. 재능 기부차 이렇게 공식 방송에 출연하시는 로이즈 씨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구인보다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방송을 네.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로이즈님 방송을. 너무너무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네. 사회적으로나 이런 뭐 네. 이런 거에 막 일침도 하시고 자기 소신도 막 피력하시고 하시는 네. 거 보면 역시 배운 남자다 싶고 이 아프리카에 이런 남자 없겠다 싶고 네 개인적으로 뭐 어필하시면은 지혜만 너무 혼납니다. 아니 아니 이거는 뭐 제가 그 미령님께 하나 일침을 또 하나 드리면은 예, 예. 저는 연상은 여자 취급도 안 합니다. 아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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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코 형님과 이런 딱 그런 되게 미령님께 말이잖아요. 되게 보니까는 요즘에는 역행분들 비교도 안 되죠. 역행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행분 싫어하는데 미령님 같은 이미지 좋고 얼굴 이쁘시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고 실물이 훨씬 나으시고 아, 진짜요? 보면 방송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미령님 되게 똑똑하시죠. 지코형이 모필해가지고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아유 진짜요? 제가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미령님이 지략갑니다. 예. 진짜요? 그 뭐지? 오님이랑 그 여행 것도 같은 그런 것도 봤고 그거 보셨어요? 네네 그거 보시고 저 싫어지신 거죠? 아니 봤는데 한 2초 보고 바로 껐어요. 아 재미없어 멤버가 아 맞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제 로이조 씨를 데려가라 네. 로이조 씨 또 지코 오빠랑 한번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아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코 형님을 이제 가고 싶다고 한 거는 이제 지코님이 좀 운전 좀 하고 네. 고기도 굽고 이런 다음에 나오면 또 연출이 되고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철구 아. 철구와 함께 지코 형님과 함께
되게 멤버 좋죠. 최고 가서 제가 좀 야로 주고 최고가 또 술 좀 머리 붓고 지코 형이 또 여기서 다 중간 잡아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되게 연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이제 방포석에서 BJ들이 방송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나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같은 데 단체로 가서 한 1박 2일로 2박 3일로 해서 자 이런 관광지 소개도 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또 저녁 방송이 근데 제대로 안 했잖아요. 맞아. 끄시고 이제 술 드시고 하셨죠. 맞죠? 네. 19분 걸면 재밌을 것 같아요. 술은 잘 안 하시죠? 자주? 저야 뭐 이제 술을 그냥 막 분위기만 좋아하고 아. 제일 좋아하는 술 같은 이시 AP 술 정도 아. 굉장히 좋아하죠. 달달하거든요. 아 그런 말 해도 됩니까? 네? 그런 말 해도 돼요? 왜요? 아, 다른 저는 지금 손만 잡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 지혜 씨의 네. 뭐 입술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아 뭐 지혜 같은 경우에는 눈이 높아가지고 정말 남들 쳐다본다. 아 네. 하기에 생각만 해도 뿌듯하신가 봐요. 네, 요즘에는 뭐 지혜랑 너무 좋고 방송도 재밌고 아 지혜씨 얼굴 보고 싶다고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그랬는데 아쉽네요. 쟤는 맨날 저러다가 보여주면 그 아프리카의 특징이죠.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면 욕을 합니다. 아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네요. 네, 그 로이즈를 보여달라고 해도 로이즈 보면 이제 막 고비시 올라오듯이 아, 좋겠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들 내려 깎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에. 근데 얼굴이 정말 조각 같으세요 로이즈. 맞아 이 목구비 있는 건데 사실 네. 다리가 근데 조각 났죠. 아 무엇인가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 여기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아, 지금 아, 프로 정신. 예 스킬이 있거든요. 걱정이네.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감이 안 와서. 아 진짜. 저는 이런 연출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닌데 보니까 뭐 약간 펄칠 비슷한 것도 있고. 아, 근데 전혀 광고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헝그리 이쪽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광고를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저를 이제 고용한 게 아닌가. 전 솔직히 뭐 여기서 제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쓰는 돈에 비해서 걷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헝그리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는 그냥 거의 세 글자로 이제 돈 지랄 이런 느낌이죠. 그냥 이제 여러 비전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진행만 많이 하지 거의 이때까지 나온 게 없죠. 프로그램이 시청자 맨날 눌려보면 저기 밑에 구석에 한 1,000명, 1,500명 이런 걸로 안 되거든요. 시청률보다 확실히 헝그리 앱이라는 요 그렇죠. 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나와주면은 네. 한글에 모바일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PC까지 좀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본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재밌게 이벤트도 뭐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이번에 뭐 댓글만 달아도 뭐 상품 이것저것 많이 주더라고요. 시청자분들 뭐 잠시 참여하시면 좋으니까 돈이 많은가 봐요 여기. 여기 뭐 연매출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고 가실 때는 네. 아, KTX가 막차가 네, 있구나. 막차가 있더라고요. 한 11시. 아, 있구나. 네, 강명역인가 거기 이렇게 밑에 있다. 아, 끊기면 태워다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까지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장난이고요. 돌아도 못 돌아왔을 텐데. 아. 근데 그쪽에서 멀지 않으시고 집 쪽에서도. 여주에서는 1시간? 아, 아 여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 뭐 보기 하면 안 왔어? 네 아직 안 왔어. 지금 머리 하셨네요? 오빠 그거 왜? 누가? 지금 머리 스타일 되게 이제 연예인 느낌? 어? 머리가 연예인 느낌? 연예인 느낌 아유, 뭐 클럽 한번 갔다 오고만 하니까 그랬죠? 근데 철구랑 갔죠? 어? 철구랑 해서 간 거죠? 새끼야 좀 그 클럽에 빠져서 큰일이야. 응? 걔는 좀 저한테 맞아야죠. 정신 못 차리고 그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어, 언제 정신 차릴래나 아침에 가려 다시 멀어 가려 헝그리 회장 김유영이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6시부터 네. 이제 리허설 하신다고 하셔서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 김영식도 왔을 때 사실 처음 오셨을 때 마이크님하고 로이저님만 계셔서 두분 인터뷰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오니까 직분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어버버되고 해서 좀 약간 신뢰를 끼친 것 같아서 아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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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뢰라니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좀 자세히 준비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직구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사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아우, 예, 네. 그러셨으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편하게. 아니, 편하게 하면. 응? 아이고, 우리야, 네, 뭐. 우리 항상 편하잖아. 사람들 보면 좀 어려워해. 그러니까 뭐, 인상이 있어서 그런가? 시청자들도 어려워하지 않나요? 아유, 시청자들이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이거 왜 나 망토 왜 하고 있어? 망토 너무 단추가. 아, 이거 너무 이거 좀 후질기네. 아, 이게 막. 그래서 저 뜯다가 이게 실밥 뜯어져가지고. 단추 찢어지더라고. 너무 후질기네. 지금 이제 헝그리에 저기 나오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요거 들어가고 이제 이번에 네. BJ킹. BJ킹. 이제 하나 해서 들어가고. 아, 헝그림 쪽에. 헝그림 쪽에 이제 시청률 올려야지만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불렀겠지. 그렇지. 어? 이때까지만. 그거 말도 안 됐죠. 쓰는 거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또 프로 의식 있잖아. 그치? 급이다, 급이. 아주머니 헝그림 있는지도 그냥 이제 앞으로 계속 부를까 봐 걱정돼. 루이는 이제 많이 와야 나와야지. 근데 또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래도 그렇죠? 개인 방송이 위주가 돼야지, 그치? 그렇죠. 부산에서 서울 공기 쐬러 온다. 그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오늘 혼자 왔어? 네, 오늘 혼자.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빠요, 좀. 오늘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잘 짰는가 모르겠다. 네, 아빠 제가 잠시. 아, 예, 예. 직호시. 예. 4번 마이크요? 네. 나중에 배터리 다시 갈게요. 숫자 4자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 4자 위조하세요. 4자 위조하세요. 4자 올렸어. 4자가 살아있지. 뭔지 모르시는 인사가 보이는 것 같은데 니 모르면 간첩, 아, 간첩이지. 그러니까 노이즈를 모르면 너 진짜 올라마다 돼. 매너가 좀 치워주네. 오늘 좀 형 못하고 그래서 좀 너무 정치하지 마.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보겸이를 조져야 돼. 이렇게 저 어? 보겸이를 조져야 돼. 보겸이 문제 많아. 이 새끼 요즘 이제 연예인병 걸려갖고 아직도 안 오는 거 봐라. 그러니까. 빠른 면을 아, 여기로 잠깐 앉아서 이제 얘기 좀 우리 또. 또 시청자들이 우리 또 빠른 별님 좀 많이 이제 또 달리기 잘하시나? 어? 달리요? 그 빠른 별. 이번에 막 롤드컵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네. 막 그 또 막 어떤 여자 리포터랑 또 네. 남자 한 명이랑 이렇게 같이 셋이서 막 경기 막 끝나고 막 이제 분석하시고 많이 그랬잖아요. 아 예. 근데 그거는 항상 챙겨봤거든. 워낙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하셔. 어떻게 올해 좀 몇 살이세요? 저 23이요. 아우, 난 좀 나이 좀 되실 줄 알았는데. 롤 어떻게 프로게이머 거의 한 1, 2세대쯤 되잖아. 예, 저희 세대죠. 가장 처음에. 그래, 그럼 거의 한 띠동갑 이상 나네. 말 좀 편하게 해도 돼? 예. 진짜, 당연히 편하게 하셔도 돼요. 동생 같아. 지금 방송 중이신가 봐요? 신기하다. 애들 많이 봐,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애들 또 이렇게 또 빠른 별 나온다고 하니까 애들 뭐 벌써 뭐 기대해갖고 뭐 지금 앞으로 요즘 뭐 바빠? 어우 막 빠른 별 나오니까 만 명 넘어갔어. 아 캔물. 아 원래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니야. 아까 아프리카에서 확보하시잖아요. 아니야. 딱 로이조 있을 때는 우리 둘이 할 때는 5-6천 명밖에 없었어. 빠른 별 나오니까 와 엄마 바로 그냥 만 명 넘어버리네. 지코 형님 800명. 제가 4,500명 빠른 배우였죠. 그거 맞아 진짜. 표현 정확히 했네. 요즘은 어떻게 무슨 활동해? 요즘이요? 온게임넷에서 약간 좀 방송 활동하고 있고 약간 프리랜서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롤 관련해서? 네.
저게 카메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가져와서 하시는 거죠? 또 이런 것도 해줘야지. 또 네, 그렇지. 또 헝그리앱에서 좋아하니까. 이게 밖에서 방송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하는 거군요. 그치, 저기 와이파이 해서. 야, 와이파이 핸드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정도 안 돼? 됐어. 아직은 괜찮아. 아니, 워낙 해설도 잘 하시고 그래서. 네, 전문가죠. 아니, 지금 막 그래도 롤 많이 하시죠? 아니, 많이 하지? 최근에 좀 많이. 한 일주일 정도? 요즘 그 전에 안 하다가. 요즘 어떻게, 티어가 어떻게 되는데? 요즘 티어요? 다이아예요, 그냥. 다이아 몇? 낮아요, 저. 뭐, 사람, 일단 해야겠는데. 아니, 난 빠른 대리 에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근데 게임을 좀 오래 쉬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팀의 에이스는 로이조네. 정도까지 빠르면서 가죠. 제가 미드 양보하려고요. 아, 그러나 미드는 당연히 로이조님 가시고. 그러면 게임 저는 여기 지코님이랑 같이 바텀이나 원딜 하시고 제가 그 인간 젤리 그분처럼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간 젤리 새끼고. 게임 못해서 버렸어 그 새끼. 진짜로 인간 걸레 돼갖고. 아니, 서로들 미드를 피하는 것 같아. 아니 막 설마 막 그 여자 페이커라고 불리는 막 데빌령 피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긴장인 것 같은 보니까. 그러니까 긴장 많이 했어. 혹시나 솔직히 오늘 이제 미드가 데빌령 몰라? 말만 들어봤어. 여자 중에 그래도 뭐 가장 잘한다. 맞아, 여자죠. 야, 근데 우리 그래도 처음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괜히 여자한테 일단 첫날부터 이게 좀 지고 들어가면은 좀 뭔가 자존심 상해. 근데 잘하시는 분들을 부르셨던데? 전체 티어가 다이아 평균이라고 하더라고. 또 너무 못하는 애들 또 하면은 이게 또 프로그램에 안 살지. 너무 잘하면 확 죽지 않을까요 저희가? 에이, 그래도 빠른별 클래스가 있는데. 애초에 빠른별에 두 명만 하고 제가 한 명 반 정도. 원래 주포가 어디지? 전 미드죠. 미드지? 네, 빠른별 미드하는 게 맞고 제가 정글 지코 형님이 정글 뽑아도 되고. 아니야. 나는 원래 서포트 잘해 진짜. 서포트나 뭐 원딜이나. 보겸님이랑 지코 형님 바텀 가서. 그렇지. 10분에 억장이 눌리면. 나 근데 걔랑은 하기 싫어. 아 근데 철구보단 낫지 걔가 솔직히. 최근은 이제 풀박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게임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안 돼. 풀박이 장인이라. 안녕하세요. 담당 티어고요. 아, 담당 작가분이시구나. 헝그레이브 다들 되게 미인분이셔. 염에서 놀라세요, 방금. 대본 리딩을 먼저 할까요? 네, 대본 리딩요. 해야죠.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다. 출시 때는 포카드를 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네. 제가 앞에서 들어오는 거고. 저 보겸님? 아, 이름 상관없죠? 상관없지. 오시면 사실 하는 게 다 좋은데. 그러게, 보겸이에요. 아니 무슨 아까 아침 새벽 시간 개념이 없어야 돼. 6시에 네. 출발한다는 놈이. 출발해서 출발했다. 그러게요. 이거 이름 짓는 거 지금 뭐 정해져 있나요? 어떤 지코 로이드 네. 시청자들 지금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진짜. 앞에 한 글자씩 따가지고 한 거 빵 터져가지고. 이것도 시청자가 쥐어준 이름이에요. 아, 그것도 뭔가 뽑힌 거? 아, 헝그레이죠. 투표를 저희가 해가지고 일요일 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밑에 이제 재밌는 이름 소개는 나중에 나 할 거죠. 그 외에 좀 재밌는 거. 네. 아, 정말 웃기더라고. 대마시바 벌칙은 뭐예요? 닭 바가지를 나중에 제일 워스트 멤버한테 제일 잘한 멤버가. 그러면 제가 이제 지코 형한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누가 뽑아요? 뭐 시청자 투표? 시청자 투표로도 할 거고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누가 똥인지 바로 나오잖아요. 이건 뭐. 그렇죠. 그냥 매주 박타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받지 않으실까요, 지코님이? 아니야, 너 빠르면 너가 오히려.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좀만 잘해도 애들이 우와우와 해갖고 막 되게 그렇게 돋보여. 빠르면 미니스 말씀. 언제 누가 박을 맞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의 결성 계기가 우리는 중앙 LOL 분들의 말단 부서예요. 시청자 도전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주 경기를 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도전장을 남발하는 무리들을 처치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뭐
뭐 세체미 페이커를 접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럼 이제 빠른 별은 할 말이 있는 거야. 왜 나? 아니 근데 이거 자꾸 멘트가 이게 뭐 저희는 좀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라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님. 아 위대한 수령님. 이거 좀 너무 좀 좌빨 느낌 아닌가요? 아니 왜 그거 해봐요. 사격이 맨날 저거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 위대한 수령님. 그럼 뭐 빠른 별 같은 경우는 왜 나는 뭐 예전에 페이커 딴 적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마디씩 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주시면 그러고 뭐 우리 이름 누가 지었는지고 뭐 재밌는 팀 이름 소개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V 저기로 띄워드릴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거 좀 깔깔거려 주시면 될 거고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오프닝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창단식을 할 거예요. 네. 여섯 명 이제 다 모였으니까 그럼 이제 종신 서류 계약서가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런 것 이제 계약서 뭐 함부로 찍지 말랬는데 엄마가 그런 거 찍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드립 좀 해주시고 어쨌거나 찍게 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찍고 리더를 뽑을 거예요. 리더 박스가 있거든요. 네. 리더 박스 안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하나씩 뽑아주시면 안에 챌린저, 다이아,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이렇게 다섯 가지 티어가 있을 거예요. 아, 보글보글로 뽑히는 거네요. 네, 무조건 뽑아서 제일 높은 티어를 뽑은 사람이 이번 주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절대 뽑죠. 만약에 혹시 민성군이 뽑더라도 리더가 만약에 챌린저를 뽑더라도 뭐 만약에 실버를 뽑았다 그러면 되게 날씬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 뭐 말로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말을 놔도 되고 약간 좀 함부로 해도 되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코 씨가 제일 아주 좋으시죠. 중후한 이런 느낌이 있으신데 실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당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그 원래 그런 거 다 떼고 계급대로 원래 이제 군대식으로 가야지. 어디까지나 방송은 방송이니까 네, 그럼요. 삐지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고. 아까 더 무서운데요? 책임 안 주나요 이거? 그럴 일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았어요. 뽑고 나면은 뭐 이름표를 나중에 부착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자기의 계급이고요. 그러고 이제 상세 게임 방식은 도전장을 주신 그 한 팀이랑 경기를 하되 만약에 서렌이 나오거나 겁나 빨리 얼척없이 끝났을 경우에는 2대2 비빅박을 할 거예요. 컨타워 깨기, 1차 타워 딱 단 한 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나오니까 얼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다른 우리의 실자분들은 안 오시나요? 그 두 분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두 분이 아직 안 오시나요? 마이클님은 저기 계시던데? 아 진짜? 네. 나 못 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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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키진 않은 것 같은데 켜요? 아, 저기 계시나요? 할 것이고 저희가 대결하는 출연 그 도전자에게 상품이 있는데 레이저 누님께서 그대로 오신 레이저 누님께서 헤드셋 그리고 마우스 패드 마우스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셨어요. 오 맞아 이런 상품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원을 많이 돼. 레이저 박스라는 그 레이그 저기 뭐지 이런 추천 물품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기의 맞상대가 그 도전팀이 이길 경우에 그 도전팀의 맞 라이너가 뽑아주는 거예요. 탑은 탑 거, 뭐 미드는 미드 거 뽑는데 대신에 이 중에서 하나가 꽝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명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명만 이겼지만 만약에 잘못해서 꽝을 뽑으면 그 사람은 맞아. 그런 건 괜찮네요. 그리고 이거는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팀이 승리를 했을 때 뭔가 승리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대본 리디? 네. 그래서 네. 우리 팀이 승리를 했을 때 승리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의를 드려볼게요. 출연료를 다들 많이 받으시니까 너무 짧네요. 근데 해당 만 원씩 걷어서 아니, 이겼을 경우 그러니까 이건 예상 그냥 나의 예상 만약에 이겼을 때 만 원씩을 걷어서 적립을 한 다음에 한 다섯 여섯 판 한 다음에 몰빵 그런 거 뭐 네, 괜찮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을 때 우리 팀의 그 베스트 멤버가 몰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이 쌓였어. 아, 배당 한 5만 원씩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이제 그럼 좀 쌓인다. 아, 어? 그럼 쌓이는데 4회면은 와. 제서 이런 걸로 제서 10장이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도 회식해도 되고. 그렇죠. 회식금 최소 뭐 아니 다섯 명이니까 5만 원 정도씩은. 뭐 많지는 않고 만 원씩 정도니까 걷어서 만약에 하든지 아니면은 네. 나중에 끝나고 다 다시 나눠 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신다 그러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엔 승패가 상관없이 청문회를 할 거예요. 청문회, 청문회 해야죠. 거기서 똥 쌌냐, 아니다 내가 어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분간 자아 비판의 시간을 드리고 이것도 시청자 이벤트랑 또 연관되는 거라서 나중에 들어드릴 거예요. 1분간 자아 비판의 시간을 드리고 자아 비판은 남은 비판하면 안 되나요, 이거? 나의 비판. 난 잘한 것 같은데, 나 잘한 것 같은데?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부분 자아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시고 가장 베스트와 워스트 멤버가 뽑힌 다음에 베스트 멤버가 워스트 멤버에게 대마시박이라고 대마시박 이렇게 끝날까요? 대략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되게 후리하게 진행되니까 그냥 다들 별로 안 친하시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처음 다 친해. 빠른별만 나 처음 봤고 나머지 다 BJ들끼리 다 잘 알죠. 의외로 멀리 있는데 몇 번 봤어요. 의외로 멀리 있는데 몇 번. 이게 그러면은 전체 시간이 어떻게 한 2시간? 너무 욕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프리하게 사실 욕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인터넷 방송은 욕을 한 2시간 못 채우지 않을까요? 여기, 그래서 이게 앞에 오프닝하고 이게 많네. 진짜 많네. 짧으면 30분, 길면 40분 뭐 연장 가격으로 하는데 저희 서렌 쳐야 되는 상황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드빵을 넣었던 만약에 서렌이나 빨리 끝났을 경우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느낌 들어갈 거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2시간 안에 게임이 차지하는 시간이 최대 40분에서 50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드립치고 재밌게 그냥 찍고 까고 이렇게 재밌게 노시면 아니, 할 때 보니까 키보드 싸고 그런데 키보드 부셔도 돼요? 댓글에 저 저유사는 부셔도 돼요, 저유사. 되게 싸구려야. 저런 거 하면 부담 없지. 아, 전에 무선 키보드 쓰라고 해가지고 무선도 써봤어요. 대략 그런 이제 느낌으로 진행되고, 저희가 중요한 게 이 헝그레인저를 만든 계기가, 저희 헝그리의 게시판에 LOL 게시판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님의 특별 지시로 이거를 되게, 아니 나도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도 막 되게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목록이라도 좀 띄워 올려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게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녹화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게시판 그 느낌을 계속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혹시나 그 랜덤적으로 하다가 뭐 이런 거 뭐 다른 갑자기 나오는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그냥 게시판에 갑자기 적어라 그러면 상품 드린다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죠? 사실 뭐 게시판 운용하는 거는 정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조건만 아니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챔프를 이렇게 다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럼 뭐 이 챔프 자기 좀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공략 적어줘. 뭐 12도 공략 적어줘. 누가 더 잘할 텐데 웬만한 사람 그래, 얼마나 탁을 쳐줬어요 아이들이. 쭉쭉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대결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한 팀 대결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 승패 예측. 경기 들어가고 나면은 첫 웨이브 나오기 전에 그 1분간 승패 예측을 할 거예요. 그 사이트 게시판에서. 그래서 이거는 막판에 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가 제작팀이 뽑는 거고 그리고 뭐 벌칙 같은 것도 추천 이야기 해달라고 하시고 시청 소감도 이야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다발 포인트가 있잖아요. 헝그리 앱이 잘은 몰라요. 헝그리 앱에 있는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다발 포인트라는 게 있다는데요. 다발? 네. 이걸로 글을 쓰면은 적립금처럼 뭐 모이면 포인트로 그래서 이거를 모이면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운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만 써도 다발을 주고 현금도 뭐 바꿀 수 있고 운상도 살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글 많이 써라. 몇 개 줘요 다발?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써. 뭐 1바발 2바발 이렇게 주는 거.
1. 아 근데 그거 한 1000개 있어야지 문상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거 많이 쓰라는 거죠. 게시판에 까는 걸 올리려면 많이 올릴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못했냐, 잘했냐는 사실 연락 올라오고. 게시판에도 사실 댓글 같은 게 엄청 많이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그런 가발 이런 거 때문에. 수시로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네. 보고 맞춰가지고 꼭 이야기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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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다들 잘 하시니까요. 네, 뭐 하다가 또 뭐 그냥 이렇게 또 무슨 무슨 이제 한 번 오시는 거죠? 응, 그럴까.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보겜이 이거 아니 원래 이게 가장 일찍 오는 놈인데. 네, 걸렸어요 지금. 어, 어 문제 많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판만 생각합니다. 진짜 예전에 우리 했던 거 그거 생각합니다. 네, 한 판만 보단 정상이에요. 왜? 네? 한 판만이 어때서요? 훨씬 잘하지 우리가. 내가 한 판만을 주영이한테 심심함을 듣는데 거긴 지옥이라던데. 대박 친다고 순간 진짜. 순간 이상한 생각이 있는데 한 판만. 아 그거. 아니, 아니, 주영이 형. 내가 이상한 거. 주영이 탈피했잖아요. 게임하다가 단어 선택이. 한 판만 하다가. 언제? 해파림으로 하다가 아, 그러니까 그래. 같이 하다가 탈피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글 돌다가 동민이 오빠가 또 열받게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지니까 인트가 승부욕이 있는데 그때 한 번만 여기 예물 두 개 했었잖아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면 맨날 신사한 사람이 죽겠다고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거기 닭똥이라고? 거기다 심지어 그 정민 씨 같은 경우는 착한 형인데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이상한 거 요구한다고 아니 탑에서 골렘 먹고 있는데 개 오라고 그런다고 개 같다고 욕한다고 일단 골렘은 접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걸 뭐라고 주니까 이게 뭐야? 실력은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늘 그 보시면 돼요 베이커 아시나요? 네? 베이커 아세요? 네 베이커도 아시겠죠 저를 아실 겁니다 제가 한 판만 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다른 들이 던지려다가 참은 것 같아. 아니 네. 근데 직접 롤을 하실 줄 아세요? 네. 계급이 어떻게 되죠? 롤은 사람이 있어요. 언랭인데 네. 그냥 아. 놀기만 하죠. 네. 하여튼 좀 롤이면 뭐. 왜요? 롤 해요. 네. 롤 안 하는 게 좋아요. 욕밖에 듣는다 롤하면. 탑심정자라. 어? 탑이에요? 네. 레디콘을 아, 쓰고 있다가 요새 레디콘을 재미없어요. 아, 몸을 좋아하시는 악어가죽도. 네. 아, 여자들이 달달하지. 왜? 대본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너무 대본대로만 딱딱하게 가면은 뭔가 좀 이거는 그냥 어, 네, 맞아 건조할 것 같고 짜리 스무사지 못하고 어 그런만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오디오 물려도 상관없어 어 드립칩에서 자연스럽게 일단 나는 민성이가 잘 못 껴들 것 같아 아니요 잘할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한번 맞들이면 한쪽 기호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구름 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챌린저면 아, 그러니까, 어, 편하게 막 하면 돼. 우리는 어떻게든 막 중간에 어, 끼어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아마 깔아볼 것 같아. 다 알아도 이제 어, 빠른 배는 좀 네. 처음이라 아직 좀 뭐 잘 모르니까 스타일을 좀 많이 좀 첫날이니까 조업해서 같이 끌어줄게. 그 외에는 뭐 재밌게 맞다. 이거 그거 혹시 봤어요? 이거 뭐 재미있는 팀 소개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아 봤죠 맞아요 그 한 글자씩 게임설에서 아, 그거 오늘 그게 나오나요? 제가 지금 PD님한테 그 영상 틀어도 돼요? 물어봤거든요 지금 틀나요 오늘? 그거 발언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왜 그러긴 해 그러면은 아, 사실 지금 미리 얘기해가지고 저희 아. 얘기할 때 그거 좀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영상 그냥 틀어버리면 네. 봤어요 혹시 그거? 아, 팀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나 그거? BJ들명 앞에 한 글자씩 땄는데 아유 굉장히 봉사하더라고요 보경님의 보랑, 얘 또 직권님의 또 그의 또 지가 있기 그러면서 또 마이크 노이즈만 아, 콜이 있고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거 아, 괜찮다던데 완전 완전 어 우리 김용준 플레이 그 뭐죠 그 한번 잘 못 들었어 봤는데 근데 그 문제 없을 것 같긴 하는데 그게 아니, 그 분이 안 오셨어 그 영상 자체가 나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면서 보면 아, 그렇죠 테크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아 근데 작가분 자체가 워낙에 이게 좀 약간 선비과이신 것 같은데 말이 아주 그런 어 약간은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예민해 방송이 오늘 바빠서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건 그렇겠다 오늘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 노답 집단이야 말이 안 통해도 오늘 한번 깨먹고 왔거든요 괜찮아요 여기 안 깨질까요?
네, 이미 대머리가 유지되고 있으면 늘 웬만한 수위를 한 소리야. 이미 대머리가 탱킹하고 있어서. 와, 저도 그거 보고 충격 먹었는데 저거 이렇게 해도 된다길래 하고 잠깐 땜빵 방송 한 두 번 들어가가지고 처음 땜빵 들어갈 때 그 방송 잠깐 틀어놓고 청소하고 있는데 여기 뭐 계속 나와 뒤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틀어놓고 맞아 씨발 이런 거는 그냥 나오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동선 체크하고 약간 리허설 비슷하게 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때 네. 한번 그럼 피디님한테 정상 네, 되는지 네, 네, 네. 동선 저 유튜브에서 바로 틀면 아 미리 봐야겠다 이분 충격 먹는다 미리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네네 뭐 그분은 왜 안 오셔요? 영감 씨? 연예인이라서? 응? 요즘 아프리카 제일 잘 나가는 곳이다 아 진짜? 그러면 좀 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응? 그치? 네 근데 제가 그 야외 방송은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네요. 괜찮아. 채팅방 장난 아닌데요, 이거? 되게 신기하신데. 극딜 바, 저 극딜 당하고 있는데요, 막. 뭔 극딜을 당해? 가끔 막 극딜. 저 원래 다 그래요. 극딜 한 30% 이렇게 극딜. 다 그래. 이런 맛에 애들이. 인터넷 방송은 또 이런 맛에 또 애들이 또 보는 거거든. 이번에도 지코이 그냥 방송하자. 네. 혼자서보다는 또 둘이서 아, 대명했어. 이 마이크가 그, 좋은가 봐요. 이게 다 들리는 건가요? 어, 선명하게? 손 마이크 어, 다 잘 들리지. 자, 카메라는. 어, 알았어. 잘 들리지, 이렇게 하면. 어, 알았어. 오, 되게 좋네. 잘 들리지. 잘 들리지. 그 영상은 저희 생방송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온게임 하시는 분이라 이게 모를 수가 있어서 보시는 거 충격 받지 말고 아 대충 채팅방에서 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상관없겠죠 뭐 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다 그런데 다이애나 좀 해라고 다이애나 아니 저한테 럭스 다이애나 시키지 마세요 그 공인 챔피언 안 해요 저 망했지 이제 아... 한 개가 아니야 한 개가 이거는 아 이거 헝그랩에서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저희 방송 끝나면 10시부터 하는 게임썰이라고 여기는 수위가 간당간당해 진짜 여기 진짜 위험한 사람이 있어 아 뺄 수 있네요 이거 좋은데요? 네 괜찮다 형님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정상이 없어요 4명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라 성균이 형도 계시네 성균이 형도 장난 아닌데 이게 참 섞이기 좋은 이름이야 아 진짜 아 이분도 진짜 재밌으신 분인데 네 재밌어요 진짜 수위가 간단해서 그렇지 이 영상 이거 몇 개나 더 있어 내 가방 어딨어? 네 다시 한다고 이거 짚고 쳐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서 카메라 타고 싶다. 그치.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에 이 모든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세상에 아까 그 김밥천국에 놓고 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가서 김밥천국에서 가방 찾아왔어요. 큰일 날 뻔했죠. 뒤에가 아,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뒤에 조금 나오겠어요. 세상에 없죠. 가방을 두고 온 바람에.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죠, 여러분. 아까 로이조 씨하고 방송하고 그런 거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로이조 씨가 역시 아주 말씀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인터뷰가 즐거웠어요. 그것보다 보겸이 왔어요? 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보겸 씨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무슨 오다가 길이 너무 막히나? 여기 원래 뭘 타고 올지는 모르지만 여기 구로 쪽에 들어오는 길이 엄청 막히긴 하거든요. 차가 막히나? 친구 차 타고 오면 진짜 차 막혀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원래 보경 씨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늦잠 잤대요? 새벽까지 안 자다가 늦잠 잤대요? 아니에요, 철권 아니에요. 철권은 없죠, 오늘. 아, 저 망토 쓰고 헝그리 레인저 하는 건가 봐요. 아까 지코 오빠가 쓰고 있던 게 미용실 가운이 아니라 저 망토였네요. 헝그리 레인저예요. 이 다섯 명, 마이콜, 빠른별, 오겸, 지코, 로이조. 이 다섯 명이 헝그리 레인저예요. 그래서 레인저에게 도전장을 함부로 내미는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컨셉으로 이게 된, 제 뒤에 로이조 씨의 뒷모습입니다. 레인저가 좀 뚱뚱한 레인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까 또 한 명 퇴장당하셨네요. 아까 오므라이스랑 맛있게 먹고 커피도 맛있게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투게 하니까 본인들이 볼 수 있게 여기 인터넷 되신 거예요? 네. 아, 그 위에? 여기에서 레인저 망토야? 어? 레인저 망토야? 그냥 망토야? 어? 몰라요, 이 새끼. 이거 앞으로 계속 헤매고 있대. 차가 많이 막혔나? 아니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못 찾아가지고? 네, 애들 막.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스러운가 봐. 오빠 같이 뚱뚱한 레인저가 어딨냐는데, 애들이? 네, 레인저. 이거 안쪽에다. 야, 이거 마트가 이상하다. 아, 이거잖아.
로이저가 망토가 잘 어울리네. 아, 그럼 저 정도 날씬하면 큰... 돼야지. 어? 너무 크게 하더라. 레인저가 조금, 여러분, 레인저가 많이 집에서 쉬다가 좀 이렇게 똥보가 됐어요. 얘들아, 뭐, 원래 망토 짜잘하잖아. 네? 아, 나 오빠 아까 미용실 가운인 줄 알았어. 진짜. 머리 자르려고 하나 했지. 계집 같은 거 안 갖고 왔지? 어, 깜빡하고. 방송하기 전에 그거 먹으면 좀. 따뜻한 물, 그 보온병. 아, 보온병. 갖다 줘? 갖다 어, 별로 갖다 줘. 왓? 형님, 제가 PC 한 거. 어, 글로? 어디다가 로그인하면 돼요? 네. 뭐였어? 이분은 뭐야? 아무도 몰라. 어? 아무도 몰라. 산 남자가 촬영 현장들 하기도 스태프들이 엄청 많다. 지겹게 거의. 자, 여러분들 좀 뭐 시청하시면서 좀 추천 제차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하는 방송이라 좀 재밌게 한번 좀 잘 해봐야죠. 왔어? 어, 분장하고 있어. 분장하고 있어? 얼굴이 헬스케졌네 아주. 누구? 고생했나봐. 보겜이? 응. 왜 내 방송은 안 나와? 아까 틀어놨었는데? 아니 근데 몇 명 있나 보려고 그랬는데 위에 안 나와있네. 아, 이거는? 3천? 아까 괜히 이게 터져갖고 아까 만 명 넘었는데. 그러게. 그냥 안 켜져. 나 저 방 켜주고 와야겠다. 네, 오후에는 지금요.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이제 저희 좀 가만히 내려뒀으면 좋겠네요. 장난이고요. 여러분 단독 미구미 쇼로 돌아온 박 실장입니다. 아, 여기 아주 방송 현장이라 조명 때문에 따뜻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좀 재밌네요. 살맛 나네요. 달달하구만. 네, 보겸 씨는 잘 왔고요. 이 앞에서 뭐 좀 막히고 헤매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나 봐요. 아, 이제 방송 들어가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을 순 없어요. 지금 다들 바쁘거든요. 네, 보겸 씨도 그냥 간단한 방송용 메이크업 하고 있고요. 방송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다행히도. 너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다고요? 여기 방송국인데 방송한다고 크게 떠들 수가 없잖아요. 좀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따라 팔자주름이 좀 짙죠, 여러분. 어휴,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자다 깨다 뒤척이고 오빠 또 라면 끓여주고 그리고 또 못 자다가 아침에 또 일 보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팔자주름이 오늘 또 깊어졌어요. 제가 하루하루가 컨디션에 따라 얼굴이 참 다르거든요. 요새 운동도 잘 못하고.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혼자 단독으로 미구미 쇼 하고 있어요. 오늘 네. 지코 오빠랑 같이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무섭네요, 저. 멘탈 꽉 잡으시고. 네.
인기 되게 많으시던데? 저요? 네. 아니에요. 저는 무슨 성격도 좋고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요. 아, 아니에요. 아, 저는 아 사실 실물이 좀 더 낫긴 해요. 카메라보다. 아, 저 웃음 금지인데 웃음 금지령이거든요. 저한테 작업 걸지 말라고 하시는데 벌려. 직접 여기 오세요. 그래서 어? 아, 전화 오셨다. 효근 씨 전화네. 여보세요? 아, 효근 씨. 네. 여기 오빠 방송 준비 중이라서 제가 받았어요. 7시 10분에 시작해요. 예. 네, 왜 뭐 전화 말 있으세요, 효근 씨? 아, 진짜? 근데 보겸 씨고 로이조고 간에 오빠 오늘 여자 레이싱 모델하고 야외 방송 있어서 아마 뒤풀이 방송은 없을 것 같은데요. 로이조 씨도 빨리 내려가야 되고 뭐 해서 보겸 씨랑 같이 뒤풀이 방송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따 전화 드리라고. 아, 누나 보겸이한테. 예. 잘해주세요. 아, 예, 알겠어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효근 씨가 심심했나 보네요. 보겸 씨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었나 보네요. 저 배치고사는 내일 볼 건데. 아, 걱정이 자이라는 조금 자신 있긴 한데 그나마 다른 챔프를 못하니까 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오늘은 방송이 끝나고 오빠가 또 그 레이싱 모델 채별아 씨랑 야외 방송 있는 거 아시죠? 또 야외 방송을 위해서 또 아까 집에서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또 어떤 방송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운동방송으로 시작해서 달달하게 집방송 쭉 며칠 동안 풀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오빠는 항상 나올 때는 깨끗이 씻어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아, 마블도 보고 싶으시고. 요가 방송? 운동할 거면 수영? 어. 말만 하지 마시고 실천 좀 하세요. 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오빠가 하려고 하면 서울 가고 하려고 하면 감기 걸리고 하려고 하면 또 뭐 술 새벽까지 술 먹고 계속 무슨 일이 자꾸만 생겼어요. 내일은 진짜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가는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줘야 할 수 있잖아요. 아, 되게 무난하게 안녕하세요. 아, 동현아 안녕하세요. 되게 웃겼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내일은 직코 멘탈 터져서 또 쓰러질 것 같아요. 아, 하긴 맞다. 오늘 또 새벽까지 술 마시고 뭐하고 하면 또 내일 또 골골될 수도 있겠네요. 아, 하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약속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저와 시청자님들하고의 혼자만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인은 오빠니까요. 제가 하는 약속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상황고 매일 그렇게 상황고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형님 방송 복불복 문재희선님 진짜 그 말이 딱 맞네요. 복불복 저 항상 인생 외줄타기가 아니라 인생 복불복이에요. 치코 오빠는. 인생 노상미끼. 누나가 하세요 방송. 저는 아직 너무
방송 꼬맹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욱더 날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맨날 팔자주름 살쪘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아까 문재희선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날씬해 보인다는 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라고 했죠 여러분? 너무너무 저는 그런 말을 몰라요. 너무너무 뭐 이런 말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원래 아 진 헝그리의 TV 아 로이존 그가 지나갔다 로이조 레인저 봉준 레인저 아 실물이 진짜 잘생기긴 했어요. 아까 인터뷰하는데 진짜 뭐랄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본 기분인데 진짜 얼굴을 잘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허윤미 씨랑 만났을 때 허윤미 씨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다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후광이 나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아까 루이즈 씨를 딱 카메라를 들이대고 눈을 마주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뭐랄까 뭔가 그런 네 하여튼 뭐 아우라 이런 게 있어요. 아 제가 뭐 사심으로 뭐 두근두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로지혜 씨한테 또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저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코 저는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지코 오빠 동생이라고 해도 이상한 쪽으로 저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결과 이번에는 사냥꾼은 김종순의 흑마법사를 상대방에게 또 재밌었습니다. 이상한 말씀 또 하시네요 여러분. 사랑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목표 이상인 결승까지 오게 돼서 아, 방송은 어떻게 될지 오늘 촬영하면 아마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많이 헤매셨어요? 계단 걸어왔어요. 초반 선수도 좋지 않아. 몸을 고생 많으셨겠다. 차가 많이 막혔나요? 아니 내비가 네. 길을 잘 안 알려줬어요. 너무나도 자신있게 앉으시길래 같이 방송하고 싶으신가 했죠. 괜찮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제가 제가 무서우신가 하긴 좀 쉬셔야 되겠다. 한 5시간 운전하셨나 봐요. 그렇죠. 아 그래도 다행이다. 우경 씨 오늘 백바지인데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주 백바지 달달한 백바지 입었는데. 고대의 감시자는 차례차례 승리의 기운은 그대로 이어졌고. 모든 게 이제 잘 원위치로 돌아오고 아주 방송도 재밌게 잘 될 것 같고 현장은 화기애애하고. 모든 게 좋네요. 저도 이렇게 또 미궁쇼 달달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29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방송 여기 방송이 시작되면은 이거는 이제 잠시 껐다가 방송 끝나고 다시 켜는 걸로 할게요. 한 20분 후에 방송 시작하면은 이 지코TV 카메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백무시라고요? 빨리 가? 백묻? 누구예요? 제가 못 봐가지고요. 히스토리님. 히스토리 6667님이신가요? 혹시? 그 제가 아는 667, 337 더하기 330, 667 맞죠?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6667 최고. 지코 오빠 따라해봤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리포터도 하고 미구미 단독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멘트 스미스 하죠? 조금 제가 보경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신호를 너무 못 타가지고 차 타고 오느라. 아유, 그래 뭐 만고생 많으셨겠어요. 이게 모바일 대면 예쁘죠? 보경 씨가 항상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로이즈 씨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보경 씨도 물론 좋은 옷이겠지만 되게 패셔너블하게 항상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역시 군산의 패셔니스타 김보겸 씨. 게임 안에서 어떤 전략적인 운전, 전략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다양한 플레이를 귀엽네요. 망토가 아주 레인저처럼 멋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망토 자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사람을 귀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군산 엑소 보겸. 군산 엑소 보겸. 중국 출신 13시간 군산 엑소. 그러면은 여주 엑소 직후 어때요, 여러분? 여주 엑소 직후. 네, 윤을 판매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형태의 오빠 이거!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정통 예능 같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주 신동! 여주 괴물, 여주 놀부, 여주 놀부 직고. 온라인 액션 레슨 게임 테이즈 러너의 최고 동시적 독자 수가 지난 10시간에 근데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광모 오빠 너무 놀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빠가 며칠 전에 서울 나들이 갔다가 클럽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제가 오빠가 그렇게 다녀온 후에 너무 제 일하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노천을 히스테리처럼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그날 한번 어장에 풀려서 물고기처럼 아주 팔딱팔딱 놀고 왔는지 놀고 오고 나서 아주 얼굴에 햇살이 가득하고 껄껄껄껄 대면서 웃고 시킬 때도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뭔가 묵혔던 걸 풀었는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아, 오빠를 주기적으로 최소 3주,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꼭 서울 나들이를 보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갔다 오고 나니까 한번 그렇게 신나게 놀고 온 거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은 젊으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뭔가 이 감정적인 욕구들이 이렇게 이게 어디 해소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히스테리 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았었어요, 이제. 박 실장 서울 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틈틈이 서울 나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막 놀고 싶은 욕구와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욕구를 어떻게 푸냐? 저는 원래는 골프 연산 가서 골프채를 신나게 휘두르면서 공을 뻥뻥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요즘엔 날씨도 춥고 허리도 안 좋고 연습장에 간 지 오래돼서 요즘에는 롤을 하면서 스트레스 약간 풀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가족들 얼굴 보고 강아지들하고 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오빠 욕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또 풀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오빠 욕하면서 풀고 여러분 그럽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오는 1월 20일까지 여러분 웃기세요? 원래 다 자기 부모님도 부모님한테도 짜증내고 친구들하고 막 부모님 원망도 하고 원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친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친오빠 욕 좀 하는 거 어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한테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동안 스타일을 너무 그리셨죠? 이번에 그리고 이거를 쌓아놓고 뭐 아무리 우리 사장님은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알리고 많이 많이 풀고 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오빠의 주특기 웃음으로써 승화하는 그런 정신으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이제 진짜 시작하려나 보네요. 7시에? 여러분 이제 2분 후에 꺼야 돼요. 너무 아쉽다. 항상 여러분 미국리쇼 하면 끌 때는 진짜 아쉬움만 남네요. 이거 헝가리의 공식 방송으로 재밌게 보시고요. 또 조금 있다가 이어지는 야방 최별아 레이싱 모델과의 야방 또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물 한 잔 또 오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그만 미구미 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또 기약할 수 없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